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자, 하프인데 올라오면 바로 왼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체가 떠 있잖아요. 더 아파가기 위해서 이걸 언덕하고 끌어안고 끌어안고 무릎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오른손 보시면은 이도 맞고 계십니다. 이도 이렇게 맞고 계세요. 이제 왼발 속을 넣고 상체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무릎을 아래로 보낸 순간 무게중심이 나한테 붙어요. 내 몸에 붙어요. 이렇게 몸에 붙게 돼요. 이렇게. 이때 왼쪽 팔꿈치가 이 팔꿈치를 오므려주세요. 이렇게 오므려주고 오른쪽 엉덩이 안으로 들어가요. 오른쪽 엉덩이 안으로 들어가서 양쪽 무릎을 반대쪽으로 회전시키면 존의 주인이에요. 그 다음 무릎 꿇고 위아래 바뀌게 많이 보시면 돼요. 자, 하프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 상대방이 언덕하고 압박을 들어요. 이렇게 상체에 압박 들어요. 그러면 왼발 훅을 넣고 아래쪽으로 보낼 거예요. 아래쪽으로 밀어줘. 무릎이 딱 떨어지면 체중이 무릎 쪽에 가고 몸통이 내 몸에 실려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때 왼쪽 발바닥을 지금 무릎 꿇은 쪽 옆무릎에 갖다 대요. 옆무릎에 발바닥 갖다 대. 그다음에 양쪽 무릎을 세우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히비스케이비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릎만 세우면 안 돌아가요. 엉덩이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 회전시키면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무릎 꿇고 다시 앞에 보시면 돼요. 어, 올라오자. 이거 압박이 들어가요. 상체 압박이 들어가요. 다리 들어가고 일단 밀어줘요. 이렇게 무릎 떨어지는 순간 이 발바닥이 무릎을 막으면 돼요. 그다음 엉덩이 안으로 들어가요. 상대가 엉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팔꿈치를 오므리고 양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회전. 그냥 종횡 주입이 되고 위아래 바뀌고 하프가 되고 이 한 번씩 할게요. 근데 이 훅이 이게 언더를 파고 있는 이 훅이 좀 세게 안 걸리기 때문에 이분이 손을 짚을 거예요. 근데 얘가 다리까지 가고 다리 보내고 수입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짚어야 돼요. 그러면 언더를 파고 내가 언더를 파요. 이렇게 손을 짚으면 언더를 팔 거예요. 이렇게 언더 파고 지금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무겁게 할 거예요. 이쪽으로 이때 이 상태로 헐 반대쪽 그 겨드랑이 잡아주고 발 짚은 상태에서 어깨가 가슴에 안 깔리게 이 팔꿈치가 위로 아래를 흔들면서 어깨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 발을 짚은 상태에서 몸도 지금 깔려있죠. 몸도 옆으로 나가야 돼요. 옆구리 쪽으로 발 짚고 엉덩이 히비스케이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몸이 옆으로 세워지면 흔들면서 이제 오른손 세울 때까지 옆구리 사이로 나가고 일어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존의 수입 쉬고 있는 상대 베이스 잡아. 그러면 이 손 프레임 맞고 언더를 파요. 이렇게. 언더 파고 여기서 팔꿈치를 위에 아래로 흔들어서 어깨까지 나가고 왼발 짚고 몸통도 빠져나가요. 이렇게 한 동작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 동작으로. 그 다음 어깨가 다 나가면 발 흔들면서 이 손 짚을 때까지 한 번 더 빠져나오죠. 그 다음 손 높게 더 높게 그 다음 위에서 덮을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존의 수입 베이스 잡으면 엉덩 잡고 빠져나오고 흔들면서 손 짚고 팔꿈치 짚고 손 높게 나란히 있지 말고 같은 선상에 있지 말고 이분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눌러주실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거 한 번씩 쳐. 여기 가서 뒤로 보냈어요. 근데 이 압박이 너무 세. 상체의 압박이 너무 세고 언더도 많이 압박이 세요. 여기 그립까지 짓돌리죠. 자, 여기 갔는데 손도 안 짚고 체중이 많이 쏠려있어. 그러면 다리를 바꿔야 돼요. 자, 오른발이 발목을 내려가요. 이거를 아예 오픈하지 말고 밀착을 한 상태에서 내 발목까지 내려갑니다. 상대방 발목이나 상대방 무릎이랑 내 무릎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겼을 때 왼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오른발이 상대방 발등을 찾아요. 내 발등으로 발등을 찾아. 발등을 찾으면 왼쪽 발목을 내 오른쪽 발목에 갖다 대요. 내 발목을 오른쪽 발목에 갖다 대야 돼요. 상대방 정강에 갖다 대면 안 되고 내 발목에 갖다 대면 돼요. 그다음 허벅지 조이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 찍어요. 위로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면 내 상체가 이제 풀려요. 풀리면 그때 다시 엉덩이 다시 파는 거예요. 자, 여기 돌렸는데 힘이 이 체중이 많이 쏠려 있고 압박이 너무 세요. 그러면 이제 다리를 풀어야 돼요. 다리를 풀고 다리가 발목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발목으로. 이제 왼쪽 발이 내 무릎하고 상대방 무릎 사이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면 이제 이 다리를 놔요. 이 다리 눌러고 있던 다리를 놓고
발등을 찾아요. 아래쪽으로 해서 발등을 이렇게. 발등 찾고 나서 이 왼쪽 무릎이, 왼쪽 발이 내 아킬레스건으로 가요. 내 아킬레스건 쪽으로 이렇게 하고 허벅지 조이고 위로 하늘로 들어올려요. 하늘로 상대방 발바닥을 하늘로 들어올려. 그 다음 아래로 눌러주면 상체가 풀려요. 상체 풀리면 언더 파고 파프 만들면서 엉덩이 다시 딱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상체가 압박이 너무 세. 오른발을 상대방 발목 쪽으로 내리고 이게 떠 있으면 안 돼요. 밀착에 들어가야 돼요. 밀착에 내려가고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오른발이 발등을 찾아요. 상대방 발등을 이렇게 발등을 찾아. 발등 찾았으면 왼발이 내 왼 오른쪽 아킬레스건으로 가요. 왼쪽 발등이 내 오른쪽 아킬레스건. 상대방 정강이가 아니라 내 아킬레스건. 자, 허벅지 조이고 하늘 위로 상대방 발바닥을 들어 올린 다음 무릎이 뜨면 그때 아래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면 상체가 풀려요. 이거 끌어안을 수가 없어. 언더 파고 하프 만들고 발 짚고 힘을 빼면서 몸통이 빠져나와야 돼요. 나오면 다시 옆구리 이거 한번 잡겠죠? 푸시 많이 들어 넘어왔어요. 다리 넘어와 버려요. 네, 넘어왔어요. 제가 언더를 폈는데 많이 넘어와. 그러면 이 오른쪽 팔뚝이 이 무릎 앞을 막아야 돼요. 이렇게 막아주면 돼요. 팔꿈치. 팔꿈치 이 앞을 막아야 돼요. 이렇게. 막고 왼쪽 허벅지가 이분 엉덩이 골반 라인에 있어야 돼요. 엉덩이 골반 허벅지가. 허벅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왼쪽 다리를 차면서 배꼽이 될 때까지. 배꼽 될 때까지 차줘야 돼요. 아세요? 그리고 오른발하고 왼발을 가위차기를 해야 돼요. 가위차기. 이렇게 가위차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위차기해서 배꼽이 될 때까지 나가야 돼. 다시 한 번요. 이 팔뚝이 상대방 무릎 앞을 막아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가 막아주고 언더파고 허리 잡아주고 그냥 왼쪽 허벅지가 상대방을 밀어찰 건데 내 배꼽이 땅에 닿아야 돼요. 배꼽이. 그리고 다리는 왼발로만 차는 게 아니라 오른발 왼발을 가위차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위차기를 해야 돼요. 왼발로만 차면 안 돼요. 다리가 오른발이 빠져나가면서 왼발을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선하고 배꼽은 전부 다 땅으로 이렇게 땅으로 간 다음 이 다리가 지금 막고 있는 다리 종아리를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와요. 끌어오고 무릎 끌어.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무릎이 많이 넘어왔어요. 자, 오른쪽 팔꿈치가 상대방 무릎을 막아주고 왼 다리가 엉덩이를 밀어찰 건데 오른쪽 발이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로만 차면 안 되고 이 다리가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면서 배꼽을 쳐다봐야 돼요. 배꼽하고 시선이 전부 다 땅을 쳐다봐요. 땅을. 땅을 쳐다보고 나서 왼발이 끌어와서 상대방 발목을 끌어와요. 끌어오고 이 다리 무릎을 끌어. 어떻게 끌으면 머리가 들면 안 되고 이마를 대고 무릎 끌으면 돼요. 그러면 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로. 여기서 이거 쳐주고 팔꿈치가 무릎 맞고 쳐주고 배꼽 쳐다보고 한번 잡겠죠?